다시 돌아가기에 좀 머네요. 우리 사이의 거리만큼 가까워져 온 여름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야간잡쇼 호스트 B2B 현식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옆에서 계속 웃어가지고, 네, 저도 웃음을 참지 못했네요. 네. 네, 목요일 밤 야간 작업실 문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어느 때처럼 오늘 뭐 볼 일이 있어서 사무적인 일로 전화 통화 좀 하고 하면서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많이 못 잤고 오늘 뭐 먹었지? 아, 오늘 삼겹살이랑 목살이랑 먹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목요일 밤은요, 이거 하는 날이잖아요. 다들 아시죠? 1절 만에. 네, 함께하는 분들도 이제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승윤 씨, 어서 오세요. 인사해 주세요. 네, 이거 쓰는 거 까먹었다. 네, 안녕하세요. 오, 멋있다. 네, 한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네, 기탁 씨도 인사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기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뭐 잘 지냈습니다. 너무 잘 지냈죠.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네. 콘서트를 제 단독 공연을 했어요. 맞네요, 맞네요. 잘했나요? 네. 어땠어요? 아, 재밌었습니다. 첫 단독 공연이었는데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겠다. 네, 저는 제가 진짜 말을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거든요. 올라가서. 네. 근데 뭐에 씌인 듯이 뭔가 술술술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오셨다 보니 네. 죄송한데 그 안경을 조금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쓰고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오늘 저희 의상이 좀 화려하잖아요.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드레스 코드를 정해봤는데 네, 어떤 컨셉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딱 네. 봐도 알겠지만 오늘은 네. 저희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휴양지 컨셉이에요. 네. 여름이기도 하고 네, 네. 저희가 사실 이번에 뭐 휴가 이런 거는 사실 딱히 없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휴양지 좀 느낌을 좀 내보자.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맞추게 됐습니다. 네. 어떤가요? 네. 괜찮은가요? 좋은데요? 재밌는데요. 다음에 또 또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너무 컨셉으로. 매주는 좀 힘들 것 같고 가끔씩 이렇게 한번 재밌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네. 하와이안 셔츠가 없어가지고 네. 길 가다가 15,000원 주고 빈티지 점에서 샀어요. 오, 잘 샀네. 그죠? 저도 이거 딱 얼마 전에 샀는데 아, 그래요? 마침 딱 오늘 딱 입었어요. 처음으로 입었어요. 나이스 타이밍. 네, 딱 하와이는. 이거 진짜 메이드 인 하와이거든요. 아, 진짜요? 심지어. 아~ 네. 이야. 그래서 사봤어요. 실크예요, 실크? 아, 실크는 아니고 실크로 안 만들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아니 이거 저희가 제가 먼저 얘기했었죠. 휴양지 컨셉을. 네, 네, 네. 맞아요. 형님이 다들 의견을 못 내고 있다가 뭐 섹시 뭐 네, 큐트 딱히... 이런 거는 뭔가 너무 그쵸, 두루뭉실한 그쵸. 것 같아 가지고 네, 단톡방을 통해서 의논을 하다가 정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끼고 싶다 님께서 오늘의 드레스 코드 어떻게 정하게 된 건지 너무 궁금. 셋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의논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흐뭇하다. 단톡방은 당연히 팠겠죠. 거기서 제일 말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일단 뭐 의논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말 네. 많은 사람? 첫날 저희 첫날 팠죠 바로. 아, 아니다. 아, 두 번째 봤을 때 네, 팠다. 두 번째 그쵸, 봤을 때. 맞아, 두 번째 때 네. 번호 교환하면서 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말 제일 말이 많지? 내가 제일 많은 그런 것 같은데요. 아, 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뭔가 막 이모티콘도 저는 많이 보내고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매주 이 시간이 기다려지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정말 휴양지에 놀러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1절 라이브를 한번 바로 가보면 어떨까? 아, 네. 바로 가나요 오늘? 네, 오늘 빈티지 샵에서 15,000원 주고 하얀 셔츠 구매하신 기탁 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듀스의 여름 안에서. 오.
이따가 따라 불러주실 거죠? 그럼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아 놀러 가고 싶다.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오,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한 번 더.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와우, 예, 예. 아, 좋다. 산뜻하게. 네, 시작 너무 좋은데요. 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러니까요. 기타치 버전으로 들으니까 더 뭔가 상큼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영경님께서 그래 나 지금 바다야라고 하셨고 웨스트님께서 기타가 왜 이렇게 청량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오늘 의상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선곡이었네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핑크핑크 꽃 셔츠를 입고 네, 아, 저번 주부터 의상으로 계속 뭔가 극딜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너무 잘 어울려요 저번 주에 네. 때려비시더니 네. 네, 오늘 어떤 곡 준비하셨죠? 오늘 저는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신나는 분위기보단 네. 다 이렇게 여름 안에서 이렇게 하고 놀다가 네. 마지막에 약간 나른해졌을 때 불 앞에서 약간 약간 그런 느낌 상상했어요.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I Love You 3000이라는 노래 좋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그 의상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겠네요. 그러게요. 네. 아 저는 또 이게 약간 성향이랑 좀 그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여행 가서 막 이렇게 막 돌아댕기고 막 엄청 정신없이 노는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네. 약간 이런 모닥불 감성을 더 좋아해가지고 완전 최고죠. 약간 이런 캄한 그런 느낌. 네.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선곡하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다. 지금 바다로 왔으니까 바다 앞에 모닥불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좋다. You're planning to get on one knee, but I want it to be out of the blue. So make sure I have no clue when you ask. Baby, take my hand. I want you to be my girlfriend, 'cause you're my black widow, and I love you 3000. Baby, take a chance, 'cause I want this to be something straight out of a Hollywood movi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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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No spoilers, pleas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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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No spoilers, please.
와. 예. Yeah. 아, 블랙 위도우로 바꾸셨네요. 네. 원래 저, 아이언맨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요. 저한테는 어. 아이언맨보단 블랙 위도우가 필요했어요. 요하스 누나. 네. 따다님께서 모닥불 앞에 손 쬐고 있어요. 아, 아 따뜻하다 힐링이라고 하셨고 또 티로티로님께서 눈 감고 들었어요. 어, oh, yeah.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은 MJ님이었나? 그분은 I love you 5000이라고. 오, oh, 요. 네. 아, 플러스 2000 해 가지고 2000 더 주셨어요. 아, 예은 님께서는 감사합니다. 눈 감고 들으면 승윤 님 얼굴 못 봐.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 저희 이제 모닥불에 앉았으니까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단둘이 아니고 여럿이서 모닥불 앞에 앉아서 누군가 기타를 들고 와가지고 오. 다 같이 떼창하는 느낌의 곡을 아, 그런 거 한번 필요하죠. 셋이서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아 좋죠. 네, 아, 좋은데요? 어때요?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어 아 네 아 저 선글라스를 벗어달라고. 아 왜요? 쓰고 있으시면 안 돼. 그리고 작가님께서 네. 킹 받은 아. 선글라스를 좀 벗어달라고. 벗어주세요. 또 오타 났어요. 네, 너무 킹 받으셨나요? 네, 커트 코베인 느낌으로 한번 써봤는데. 커트 코베인. 아, 네. 자 그러면 네, 자 기타 벗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어 잠시만요.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어 뭐예요? 오늘 선물 오 피크예요? 하와이 피크. 우와 대박. 있습니다. 자 보시나요? 어, 너무 예쁜데 이거 찍어주세요. 네 하와이 피크인데요. 오, 예쁘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컨셉이니까 네 이렇게 하나씩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지금 선 때문에 어, 색깔이 딱 어울린다. 하나는 핑크 오, 느낌 그러네. 있고. 네 이거 딱 네 거다. 아, 지금 글로 주셨구나. 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피크로 아, 한번 함께 해보죠. 아, 어, 뭔가 어, 되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금 약간. 네, 작은 선물이지만. 자, 약간 술잔을 나눈 그런 기분인데. 네, 저희 어떤 노래 준비했죠? 저희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네, 떼창 분위기 내기 딱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 노래 어, 급하게 준비해봤거든요.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냥 노래부터 시작할까요? 와 어디부터요? 어디부터요? 나 어디? 잠깐만.
느낌이죠 원래. 아 그렇죠. 맞춘 느낌이 아니라 즉흥 바이브. 네, 모닥불 앞에서는 이런 바이브입니다. 정확히 마지막까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오늘 저희가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좋아요. 이렇게 갑자기 준비를 해봤는데, 네. 약간 이런 이런 감성. 이죠 야간 작업실도 네, 그런 감성입니다. 네, 네. 아이언님께서 아 킹바다라고 하셨고요. 네, 유나님께서 오늘 그냥 전반적으로 미쳤다. 평행우주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햇살님께서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다시 선글라스 껴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 노래할 때만 벗는 건가요? 잠깐 여기 올려놓을까? 아, 더킹 받는 거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네. 자, 아, 지금 적응하는데 미치겠네. 아니, 표정을 못 읽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맛으로 좀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절 만회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궁금한 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기탁 씨? 네, 문자 번호 #711번. 아, #7117번. 정보 이용료는 100원이고요. 야간 작업실 말머리 불리고 싶은 닉네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헤이보이님께서 식스트 어제 반말 사연 소개하면서 승윤님 얘기했잖아요. 저 오늘이 기다려져서 잠을 못 잤습니다. 기탁님 승윤님 의견도 너무 궁금해요. 아 무슨 얘기죠? 네, 아, 그 반말에 대한 사연이 왔었는데 그 반존대 아, 네네네. 에 대한 사연이 왔었어요. 근데 반존대. 네. 승윤 씨가 좀 그런 맞아, 스타일이잖아요. 맞아. 아, 맞아요. 맞아요. 가끔씩 맞아요. 하더라고요, 승윤 네.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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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뭐 그걸로 제가 뭐라고는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전혀. 네. 아, 이게 또 아,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네네. 형님들하고 지내다 보니까요. 네. 약간 마음이 가는 나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마음이 가면은 약간 가끔씩 반존대가 나와요. 그게 네. 제 애정 표현인데. 그렇죠. 애정 표현이죠. 네. 네. 이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저기 모르는 네. 사람이 봤을 때는. 네. 네. 아니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편했어요. 네. 딱 그 사연이 와가지고 아, 그래요. 주변에 누가 있나 하다가 딱 승윤 씨가 생각이 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제 애정 표현입니다. 마음껏. 편하세요. 그게 약간 좋아서 들떠가지고 이게 빨리 튀어나와 버리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세요. 애교로 맞아. 보여집니다. 네. 제 저만의 그 애교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형님들한테 좋아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기탁 씨도 원하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 저는 오히려 존댓말로 아, 네. 형들한테 막 깝치고 그렇게 놀리고 하는 게 아 존대하면서 존대 뭐. 아, 네. 맞아요. 그게 그,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맛이 또 있지. 그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게 또 킹받는데 네. 맞아요. 형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네 저희는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했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사연은 이번에 승윤 씨가 한번 읽어주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돌아오고 있어서 이번엔 친구랑 같이 맞춰서 휴가를 보내려고 미리 계획을 짜는 중인데요. 전 그래도 휴가니까 어디라도 떠나고 싶은데 친구는 그냥 쉬는 게 최고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세 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나에게 일주일 휴가가 주어진다면 뭘 하면서 보내고 싶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는 너무 정확한데 다이빙하러 스쿠버 다이빙하러 아 스쿠버 어디, 다이빙이요? 네. 아 자주 하시나 봐요. 좋아 너무 좋아해서 어, 재밌겠다. 네. 다이빙도 하면서 거기 이제 휴양지도 같이 즐기는 와 네. 보통 어디로 가세요? 뭐 국내에서는 동해 쪽 가고요. 강원 동해가 이제, 강원도죠. 네 강원도 동해나 울릉도도 한번 다녀왔었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대박이다. 서핑도 네. 좋아하세요? 서핑은 어렸을 때 한번 해보고 안 해봐가지고 네. 근데 형이 어딜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좀 벗을까요 다시? 네. 아, 저도 근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좀 답답하시죠. 네. 네,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다이빙이면은 이제 물속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구경하고 물고기랑 놀고 뭐 그냥 귀엽다. 밑에 이렇게 계속 네, 자명해가지고 계속 뭐 한 30-40분은 있다가 올라오죠. 아 그러면 산소통을 이렇게 메고 아 그렇구나. 헐 그럼 전체 다 입고 들어가요? 수트가 따로 같은 거? 있죠. 아, 서핑 수트 같은 그런 거요? 그거랑 또 다르죠. 아, 더 달라요? 두껍고 아. 깊게 들어가면 또 추우니까. 아. 네, 저는 47m까지 갔어요. 47m요? 네. 와.
이게 말이 47m죠. 엄청 깊은 네. 건데. 그것도 가도 돼요, 거기? 딥시죠, 딥시. 완전 그 딥 다이버를 딥 다이빙을 한 거죠, 네. 와. 아, 그러면 형은 일단 스타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좀 활동적인 편?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자주 못 하니까 딱 일주일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 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와, 재밌겠다.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 이렇게 좀 충분히 그러니까 계획을 짜놓지는 않아요. 여행에서는 네네. 딴 뭐 일이나 이런 거는 엄청 계획을 짜놓는 스타일인데 여행은 계획을 짜놓지 않고 오히려 안 짜놔야지 제가 뭔가 더 여유가 생겨서 이것저것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오히려 계획 짜놓으면은 뭔가 지켜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더 하기 싫어지는 맞아,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맞아요. 기탁 씨는 어때요? 만약 저에게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네. 4일 동안 어디 여행을 가고요. 네. 3일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전 그래도 어딘가 있고 싶어요. 집에 너무 집돌이다 보니까 가끔은 그렇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네, 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네. 하루는 집에서 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일터로 나가거나 하고 싶어요. 저는 그것도 좋죠. 여행 쭉 가고. 네네. 좋죠, 좋죠. 자,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많은 직장인들의 꿈이죠. 평생 놀고 먹기. 실제로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일을 절대 할 수 없고요. 월 200 받으면서 놀기만 하기. 대 월 1000 받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쉬기. 전 너무 명확합니다. 뭐예요? 전 후자예요. 후자. 월 1000 받으면서 뭐지? 한 달에 한 번 쉬기. 한 달에 쉬기. 한 달에 한 번? 네. 그러면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겠죠. 그러니까 조건을 네. 진짜 아예 못 놀고 네. 한 달에 일만. 진짜 딱 한 번. 그리고 평생. 평생. 네. 평생 있었구나. 평생이면 당연히 그럼 전자죠. 당연히 전자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200 네. 가지고 맨날 놀고 먹으면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겠네요. 좋은 사람을 많이 옆에 두면 그래야겠네. 네. 아, 그 좋은 사람이라 하면 아니 누군가는 이제 월 1000 받으면서 뭐 한 달에 한 번 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있죠. 맞네. 많죠. 그런 사람과 그쵸? 친해져서. 그렇죠. 네. 똑똑하다.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나 저도 그렇게 할래요. 네, 이게 평생이 아니라면은 저도 후자를 해서 돈을 좀 모으고 네, 한 번 좀 나중에 늙어서 이제 평생 네. 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네. 저는 솔직히 좀 그 고민이 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을 때가 있었어요. 좀 그런 네네. 시기가 있었는데 와 노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죠. 한 한 네. 1주 2주 노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아 저도 그것도 진짜 힘들죠. 근데 저녁 후에 저도 군대 전역했어요. 그때였는데 저도 와 하루 빠짐없이 와, 막 놀고 술 마시고 이러니까 와 힘들어. 이게 진짜 네. 그래서 딱 이제 그만 놀아야겠다.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게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들이 안 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안 놀아 솔직히 안 놀아봤어요. 제대로 그냥 형님들하고 맨날 저기 포장마차 가는 거 좋아하고 네네. 약간 그렇게만 놀아가지고 어떻게 오늘 한번 놀까요? 이렇게 하와이안도 했는데 하와이안도 입었는데 미안한데 저 이러고 못 다닐 것 같아요. 네. 아이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사연에 어울릴 만한 노래 또 1절씩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승윤 씨가 먼저 해보죠. 아, 그럴까요? 네. 어떤 곡 해볼까요? 사연에 글쎄요, 사연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잘 키워 맞춰보세요. complete mess 나를 이것도 직역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무튼 5 Seconds of Summer의 네. Complete Mess라는 곡 준비했고요. 이번에 뭐 네. 가수가 Summer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네, 뭐 잘 들어주세요. 신곡이라서 이게 5 네. Seconds로 하지 말고 그럼 5 Days of Summer 느낌으로. 네, 아까 지금 이제 뭐 일주일 휴가가 그럴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5 Days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Caught up in heaven, but your heaven ain't the same. And I've never been a saint, have I? This heaviness is always fleeting like a flame. But I never want to change, am I? Call it a lesson when I feel you slide away. And I'm missing out on half my life. Oh, you make me complete. You make me complete. You make me complete mess. Oh, you make me complete. You make me complete. You make me complete mess.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되게 텔레캐스터랑 목소리랑 잘 어울리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오늘 또 텔레를 네. 네,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네. 예쁘다. 네, 이쁘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산 첫 기타입니다. 아, 그래요? 첫 일레. 네.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연단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입맛 없어서 오트밀 캔디나 주워 먹었는데 어, 맛있는데? 승윤님 라이브 들으니까 배고파진. 아, 좋네요. 네. 입맛이 저 요즘 입맛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맨날 뭐 먹어야 될지 고민에 빠졌는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그때 사진 보니까 먹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해장국 이런 거 좋아하시고. 네. 네. 아니 오늘 뭐 드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제 먹다 남은 저기 뭐예요? 그 순대곱창. 순대곱창? 순대곱창은 네. 뭐예요? 야채 순대곱창. 야채 야. 네, 그래서 순대곱창. 거기 이렇게 참기름 싸해가지고 볶아 먹었어요. 볶아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네. 와 맛있었겠다.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네. 기탁 씨는 오늘 뭐 먹었어요? 저는 카레랑 네. 저녁에 떡볶이 먹었어요. 오 두 개. 아 점심에 카레 먹고. 네네. 저녁에 떡볶이랑 뭐 감자튀김, 뭐 와, 튀김 맛있었겠다. 그런 거 먹었어요. 아 약간 분식류 먹었구나. 네 분식 먹었어요. 아. 뭐 드셨어요? 저는 오늘 아까 그 삼겹살이랑 목살 한 끼 먹었는데 저도 먹는 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배고프네요. 아, 갑자기 저 배고파요.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나 집 가서 뭐 먹어야 되나 지금 이 생각 뭐 먹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타기가 형들한테 추천하는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좋은 음식. 갑자기 뭐가 있을까요? 입맛 네, 없을 막내니까요. 때. 아 오케이. 아 이런 거 다 해야죠, 그렇죠. 막내니까요. 막 뭐 저는 보통 입맛 없을 때 먹는 게 떡볶이인 것 같아요. 떡볶이를 아~ 자주 시켜 먹어요. 무슨 떡볶이 좋아해요? 무슨 떡볶이요? 네네. 엽떡 좋아합니다. 엽떡. 네. 어떤 맛으로 먹어요? 저 착한 맛이요. 착한 맛. 착한 맛이 맨 처음이고 그다음 초보 맛인가? 착한 맛 밑에가 초보 맛. 아 초보 착한. 초보 착한. 덜 매운 맛. 덜 매운. 네, 오리지널. 그렇죠 그렇죠. 아 엽떡이 많이 매운 거죠. 그렇죠. 근데 착한 맛은 괜찮아요. 네, 착한 맛은 네. 하나도 안 매워요. 아 그래요? 네. 아, 매운 거 잘 못 드세요? 아, 잘 못 먹진 않은데 엽떡 그 착한 맛 다음 거를 먹으면 좀 많이 맵더라고요. 그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덜 매운 맛.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덜 매운 거. 맞아요. 아 갑자기 막 입맛이 갑자기 막 땀이 나고 막 신나고. 아, 지금, 네. 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지금 시간대란지라 네. 좀 어? 아, 오, 또 뭐야? 지금 어 뭘 주셨는데요? 뭘 주셨습니다. 오 뭐예요? 뭐야? 네. 뭐야? 어, 이거 한 간식 하나씩이에요? 아니면 간식 주셨는데? 같이 다 같이요? 네. 오. 아니 이게 6월 9일이 네. 네. 심야 아이돌 호스트 성규 씨네 인피니트 데뷔 와. 12주년이라서요. 아, 인피니트가 네. 벌써 12주년이 됐나요? 네. 그래서 팬분들이 와. 보내주신 건데. 와.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인피니트 팬분들 먹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뭐예요, 근데? 뭐 떡꼬치랑 오. 참외, 방울토마토, 포도, 바나나. 짱이다, 짱이다. 와. 뭐 베이컨, 번, 추러스. 오, 뭐 굉장히 뭐, 많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집어주세요. 뭐 드실래요? 아,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동생이 주는 거 아무거나 하나 먹을게요. 아 그래요? 형님은 이거 드셔야죠. 어떤 거예요?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어, 감사합니다. 오, 나 오늘 햄버거 땡겼었는데 딱 이걸 줬네. 여기 빵에 모닝빵에 제가 좋아하는 베이컨이랑 이렇게 소스랑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한입 먹겠습니다. 아, 되게 자유로운 방송이네요.
어, 갑자기 먹방을. 그러니까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저는 소떡소떡 먹고 있습니다. 아, 소떡소떡이구나, 이거? 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이렇게 갑자기 먹방을 하게 됐네요. 다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이거? 나 이거 하나 다 먹어야겠다. 아, 진행 좀 해주세요. 아, 임팩트 짱. 여러분 지금 네, 너무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먹으면서 귀딱시 노래를 들어볼까요? 좋은 생각인데요. 네, 제가 노래했으니까 네. 귀딱시 다음 일절 저기 네, 천천히 드시고요. 기타씨가 준비한 다음 노래는요, 어, 해리스타일즈의 워터멜론 슈가라는 노래인데요.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수박도 있나요, 거기? 수박은 없는데요. 참외? 참외. 네. 아, 수박은 없는데?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막 계속 먹고 있는데 천천히 하래. 나 막내 힘드네요. 천천히 해, 천천히. 워터멜론 슈가. Tastes like strawberries on a summer evening, and it sounds just like a song. I want more berries and a summer feeling. It's so wonderful and warm. Breathe me in, breathe me out. I don't know if I could ever go without. I've just been kicked out loud. I don't know if I could ever go without. Watermelon sugar high, watermelon sugar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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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wanna taste it, I just wanna taste it. Watermelon sugar high. I just wanna taste it, I just wanna taste it. Watermelon sugar high. Watermelon sugar. 감사합니다. 아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입안에 떡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네. 그 빨리 치고 빨리 노래하고 하나 더 먹고 싶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니 아. BPM이 한 5가 올라갔어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네, 아 근데 어, 이 노래도 이렇게 잘 소화하네요. 좋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 노래도 하셨는데 네. 계속해서 다음 사연은 우리 기탁 씨가 아, 계속 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저희 다 먹었어요. 네. 아, 네. 네, 유니버스 임자님. 얼마 전 길에서 승윤님을 뵀는데요. 어? 진짜요? 오, 그땐 진짜 너무 놀라고 떨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유유유유. 너무 친절하게 인사해주시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적처럼 마주칠 기회가 생긴다면 제대로 임자임을 밝히고 인사드릴게요. 어, 아, 기억나시나요? 그, 승윤 씨? 그럼요. 네. 어, 어디서 봤어요? 잠시만요. 자 어디서 봤을까요? 그러게 어디서 봤을까요? 자. 네 이날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요. 제가 그 기탁 씨 이제 공연했었을 때 네네. 저도 똑같은 날 공연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회사 앞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 앞에서 누가 저기 제 앨범을 이렇게 들고 계시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아, 네. 그래서 계신 줄 모르고 승윤 씨 있는 줄 모르고. 네.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가갔죠. 네. 오, 먼저 오. 다가갔어요. 네네. 어, 완전 좋았겠다. 네. 네, 너무 감사하니까 제 앨범도 이제 들고 사진 찍어 주셔가지고 제가 다가가서 어 안녕하세요. 제 앨범을 들고 계시네요. 이렇게 수줍게 네. 인사를 드린 다음에 어.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어 그러면은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을까요? 해가지고 어. 굉장히 떨려하셨던 게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아니 두 분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누가 알아봐 주시고 그러면 네. 어때요?
되게 감사하죠, 되게.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보통 뭐 어떤 식으로 얘기, 뭐 사진 찍어달라고 많이 해요, 아니면 뭐 사인해달라고 하고. 보통 사진 찍어달라 사인해달라 말도 못 하시고 바로 호호호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들 맞아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인사 나누고 제가 항상 편하게 일부러 네. 밥도 식사하셨냐고 어디 가시는 길이냐 막 이렇게 네. 하듯 하고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알아봐도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아, 약간 아, 네. 네, 약간 그냥 자기만 이렇게 혼자 어. 근데 이제 느껴지는 네네. 네, 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학교 다니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좀 아, 좀 그래요. 근데 아. 맨날 보던 분이에요. 다. 아. 인사하는 분이. 저는 낯을 많이 가려서 아. 제가 뭐 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팬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아직도 이제 막 옆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은 부끄럽고 말도 잘 못하겠어요 아직. 아, 진짜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어, 방금 어. 되게 아이돌 같았어. 네, 아, 너무 감사드리죠. 아, 네. 그렇죠. 진짜 감사하죠, 근데. 네. 네. 자, 다음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반총님께서 어느덧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한테 6월은 뭐랄까 잠시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뭔가 분주했던 5월을 보내고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기 전 숨을 좀 고르라고 쉼을 주는 그런 달이랄까요? 세 분에게 6월은 어떤 달인지 세 분에게도 쉬어가는 그런 달이 있는지 궁금해요. 또 이런 여유로운 6월의 깊은 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면 한 곡씩 전해봅니다. 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6월이요. 그렇죠. 이제 진짜 반이네요. 1년이 딱. 반이 지났고. 아 벌써? 네. 진짜 빠르다 시간이. 진짜 빠르죠. 네. 어때요? 그런 쉬어가는 달이 있어요? 두 분은? 전 딱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6월이 그쵸? 뭔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날씨도 좋고 밖에서 그냥 길가에 앉아서 맥주 마셔도 좋고 그쵸. 걸어 다녀도 맞아요. 좋고 걸어 다니면서 맥주 마셔도 좋고 진짜 밖에서 뭘 하기 제일 좋은 달? 네. 맞아요. 5월, 6월이 딱 하기 좋은 것 네. 같아요. 제일 뭔가 약간 설레는? 네, 맞아요. 네, 제일 기분 좋은 그 달인 것 같아요. 화창할 때가 많고 네. 7월 되면 또 장마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약간 술 땡기는 계절? 그렇긴 저한테는 해, 저는 그렇긴 술을 해요. 또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평소에 이제 잘 안 마시니까 네네. 아, 5월, 6월은 진짜 술 땡기는 계절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오늘 제가 종강이 다음 주여가지고 형을 술 많이 드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기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오늘 저는요 4월 달에가 좀 저한테 쉬는 그런 달이었어요. 그래서 4월. 네, 마침 또 5월에 야작시를 시작해가지고 4월에 좀 잘 쉬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분 안 계실 때 이제 6월에 대해서 좀 이제 야작시를 한 달 했으니까 야작시를 하면서 뭔가 계속 뭘 해야겠다 6월부터 뭔가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레슨 선생님들을 좀 구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악기든 뭐든 좀 더 배우려고. 되게 좋은 거네요. 네, 그렇게 배우는 거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탁 씨가 네. 기타 좀. 네. 아 저는 완전 해드릴 수 있죠. 완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방송에서 말했으니까 형님이 네. 가능하시다면. 아 너무 좋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한 해가 거의 반이 지났는데. 두 분은 올해 내가 한 일 중에 뭐 가장 잘 한 일,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뭐 그런 것들 하나씩 꼽아 보면 어떨까요? 가장 잘 한 일. 아, 저는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단독 콘서트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러네요. 가장 잘 한 일이네요. 네. 그렇죠. 네. 6월 4일에 그 날이 되게 저한테는 뜻깊고. 네네. 그리고 제가 같이 공연하신 분이 그 두 분이 같이 연주자랑 네네. 같이 해주셨는데 피아노 분이랑 네 피아노 분이랑 이제 코러스 하시면서 싱어송라이터 또 다른 분이 계신데 제가 이 스무 살 때부터 같이 항상 지냈던 분들이에요. 한 3년 동안 거의 매일매일 보면서 네네. 그랬던 오래됐구나. 분 네, 그랬던 분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되게 저한테 뜻깊고 의미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저도 네네. 사실 첫 솔로 앨범이 나와가지고 네. 목이 메이네요. 첫 솔로 앨범 네네. 낸 거
그거 진짜 되게 좋은 일이죠. 좋은 네. 경험이었습니다. 네. 되게 힘든 작업이었지만 네. 그만큼 되게 좀 의미 있었던 네. 많이 배운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올해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 B2B 10주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공백기가 끝나고 다 같이 앨범을 내서 활동도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야간 작업실이라는 아주 큰 그니까요. 소중한 게 생긴 거니까 네, 저한테는 지금 시작이 너무 좋죠. 올해 뭔가 느낌이 좋고 내년까지도 계속 느낌이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좋을 겁니다 아마. 네. 네. 아니 근데 느낌 좋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네 맞아요. 저도 올해가 네. 좀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뭐 이렇게 만났고 좋은 맞아요. 사람들 많이 보고 하는 게 딱 그런 느낌이죠. 네. 지금 느낌이 한 30번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부러 더 했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좋은 일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있었고 앞으로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좀 뭘 해야겠다. 그런 뭐 계획 같은 거나 뭐 다짐 같은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솔로 앨범이 네. 나왔으니까 이제 두 번째 앨범도 나와야 되고 네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진짜 열심히 음악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곡 쓰고 네 그리고 올해 안에는 열심히 곡 써가지고 멜론 차트 한번 들어가는 게 네 개인적인 다짐 목표입니다. 목표 네, 네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네 멜론이랑 뭐 바이브 차트랑 그렇죠. 뭐 다 벅스나 뭐 모든 차트에서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브 네. 차트 나오는 역시 바이브죠. 네. 네 바이브 차트에도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네 1등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기탁 씨는요? 저도 비슷한데요. 네. 저도 앨범이 또 나왔으니 시소 나왔으니까 네 계속 그 다음 거 계속 작업을 근데 거의 마친 상태여서 그거를 네. 그거를 다 이제 제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뭐 그래서 다음에 뭐 그네 미끄럼틀, 네, 뭐 정글짐, 네. 뭐 그렇게 구름사다, 네,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다 시리즈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네. 그래서 저도 차트에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목표입니다. 아니 뭐 야장러분들이 다 이렇게 스트리밍 많이 해주실 겁니다. 아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야장러분들. 네. 다음 노래들도 다 기대가 되네요. 자 우리 사연이 이제 6월에 깊은 밤에 대한 뭔가 6월에 대한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이거와 어울리는 노래 있을까요? 가시네요 벌써. 아 예, 제가 또 네. 해야죠 이렇게. 기탁 씨가 이번에는 일절 만에 처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야, 아 처음이에요? 어, 처음이죠. 네네. 아. 일절 만에 저희끼리 했잖아요. 아 그러네. 아 일절.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레이니의 네. Malibu Nights라는 노래인데요. 네네. 이 노래가 6월 밤에 정말 듣기 좋은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밤에 길거리 걸으면서나 아니면 집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네네. 되게 엄청 빠져드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월의 깊은 밤과 어울리는 노래 Malibu Nights 들어보겠습니다. 'Cause there's no rhyme. I find myself inside it, but a feeling that I never know. I'm dealing with it on my own. The phone is quiet, the words are bare. I drink myself to sleep. Who cares? No one even has to know. Dealing with it on my own. I've got wasting my time to be this earth. Somebody help, it's getting worse. What do you do with a broken heart? Once the light fades, everything is dark. Way too much whiskey in my blood. I feel my body giving up. Can I hold on for another night? What do I do with all this time? Yeah.
감사합니다. 오, 피아노도 너무 잘 치네요. 아닙니다, 저는. 네, 와 진짜. 아, 잘 뻔했네. 밤이랑 진짜 아, 잘 어울리는 노래. 분위기 너무 좋다. 그렇죠, 너무 좋다. 잠이었습니다. 네, 네. 피아노도 잘 치고. 네. 자, 달목님께서 아 청순 보이스라고 하셨고 윤희님께서 어 헐 노래 뺏었어. 네, 뺏어버립니다. 기탁 씨의 장점이죠, 노래 뺏기. 네, 그리고 관광님께서는요. 어 근데 피아노도 잘하면 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어떠라고? 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피아노 잘 치면.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승윤 씨의 1절입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죠?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좀 신나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네. 앤 마리의 Friends라는. 오. 네, 우린 그냥 친구 사이다. 네. 네. 이런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소떡소떡을 먹을 수 있는 맛있게 드시면서 즐겨주세요. 네. I say you're crazy, we're nothing more than friends. You're not my lover, more like a brother. I've known you since we were like 10. Yeah, don't mess it up, talking that shit. Only gonna push me away, that's it. When you say you love me, that make me crazy. Here we go again. Don't go look at me with that look in your eye. You really ain't going away without a fight. Yeah, wow. F. 오, 되게 뺏으셨네요 노래. 승윤 씨도 되게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니네. 밑에 꾹꾹이도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페달보드도 네. 갖고 오고요. 네, 쓰는 건 없습니다. 아, 대신 그, 파워를 쓰잖아요. 네, 그렇죠. 오, 잘 들었습니다. 네, 전기만 잡아먹죠. 귤님께서 와 첫 소절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미친 소리가 나옴. 아, 이렇게 미친 이런 것이잖아요. 네, 맞아요. 자 예예님께서 이렇게 힘있고 섹시한 목소리라니 아이, 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어, 식식스님, 네, 식식스님께서 세 분 어, 뭐 먹는 거 보고 네, 어, 저도 이제 드셨다고 너무 배가 고파서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유, 여러분 소떡소떡 드세요. 네. 소떡소떡짱 맛있습니다. 소떡소떡. 소떡소떡. 네. 저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어, 되게 맛있어요. 형 드릴까요? 아, 전 이따 끝나고 먹을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끝나고 남겨주세요. 네. 자, 어, 어, 저기 뭐 내일 아침 뭐 먹을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아 다은이님께서 아. 저는 지금 꾹 참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요? 아, 뭐 추천해 줄까요? 인내심이 대단하시네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아침까지 참는? 참기 힘든데 진짜. 어, 뭐가 좋을까? 아침에는 아침에 먹는 라면 진짜 맛있지 않아요? 맛있죠. 네. 아침에 짜파게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저는 새벽에 짜파게티는 새벽에 더 땡기고 아, 아침에 국물 있는 게 많이 땡기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딱히 그 식단은 안 하시나 봐요, 다들. 네. 아, 너무 부럽다. 아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일단 한 끼밖에 안 먹은 거죠. 네, 이거 끝나고 이제 바로 바로 땡기려고. 근데 어제도 한 끼 먹었어요. 어제도. 진짜 아. 맨날 한 끼 드세요? 아니, 형님이 잘 안 드시네요. 그렇진 않은데 그냥 어제 참아봤어요 한번. 네. 아 이번 달부터 조금 어쨌든 뭔가 아, 새롭게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안 빠진 것 같이 나오죠? 아니 한 끼밖에 안 드시는데 몸은 계속 좋아져. 아, 어떻게 저러는지 아, 모르겠어요. 운동도 하면서 식단도 좀 아, 조절을 좋아요. 해야죠. 네, 아니 추천 좀 해주세요.
뭐 라면 추천해 주셨고. 아, 저는 국밥이죠. 국밥. 네. 아침에 국밥. 아니, 국밥 중에서 뭐 최애 국밥 있어요? 그 저는 순대국밥. 좋아, 순대국밥. 네. 전 돼지국밥. 저는 국밥류. 저는 뭐 해장국 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선지. 네, 뭐 해장 좀 곱창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류의 해장국을 좋아하고요. 네. 아, 맛있겠다. 이렇게 다대기 해가지고 먹고 어제 내장탕이나 뭐 섞어찌개 이런 것도 좋아하고. 아, 그런 거 잘 드시는구나. 너무 좋아하죠. 아, 네. 저도 진짜 좋아합니다. 네, 한번 가시죠. 아, 좋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어, 갑자기 이렇게 알코올이 땡기죠. 네. 오늘 휴양지라 사실. 네. 여기다가 이렇게 뭐 있더라도 하나씩. 아, 네. 그러네. 오늘 한 잔 만에 1절 만에를 같이 할까 그래. 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에 언제 한번 같이 하시죠. 아,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오늘 너무 시간이 빨리 흘러간 느낌이에요. 네. 아, 그러게요. 너무 끝나. 재밌게 놀아 가지고. 맨날 벌써 끝나. 자, 승희 씨랑 기탁 씨랑 이렇게 1절 만에를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어땠어요? 근데 저는 휴양지 컨셉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시작 첫 드레스 코드 치고 굉장히 네.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요? 되게 맞아요. 잘 잡은 것 같고 일단 의상이 너무 편하니까 약간 오늘 쪼리 신고 왔잖아. 여기 아, 제가 저도 진짜 쪼리 신고 싶었는데 아 이게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매주 이렇게 하면 얼마 좋을까. 아, 네. 한 번 더 해도 되고 나중에 네. 아니면 이제 다른 컨셉으로 뭐 네네. 약간 불편해도 약간 정장 뭐 턱시도 컨셉이라든지 뭐 신입사원 뭐 그런 거 아니 뭐 야장러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면은 그 중에서 좀 골라볼게요. 아 네네 좋습니다. 네. 기탁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휴양지에서 노래하는 그런 느낌으로 선곡을 했어요. 저도 네네. 그랬다 보니까 되게 그냥 빨리 놀러 가고 싶습니다. 같이 좋죠. 셋이서 네. 놀러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너무 좋죠.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다면 데려가 주세요. 좀 알려 주세요. 알려 줄 수 있어요. 네. 네. 저 진짜 하고 싶어요. 제 옆에 잘 따라오면 됩니다. 자, 네.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데리고... 근데? 아, 갈 수 있죠. 네. 아, 그래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저 수영도 배우고 그랬어 가지고 아,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이 가죠. 잘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제 크루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심사를 통해서 심사. 아, 오케이. 아, 심사도 하나요? 오디션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몇곡 준비해 갈까요? 바다랑 어울리는 노래 한 3곡 정도. 아,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아, 저도 오늘 이렇게 첫 드레스 코드랑 제가 또 얼마 전에 산 이 하와이안 셔츠도 입고 편하게 쪼리랑 뭐 저 오늘 발찌도 오늘 처음 보이네. 발찌도. 아. 이것도 예전에 다이빙 갔다가 사가지고 차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또 오늘 준비하셨는데 안경으로 네. 마무리. 아, 그리고 잡생각하기 전에 이거 하고 보내드려야겠다. 좋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덕분에 휴양지에서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목요일에 또 보는 걸로 하고요. 뭐 보기 전에 뭐 진짜 1절 만에랑 한 잔 만에를 같이 하고 싶다 그런 날이시면은 미리 단톡방에 얘기해 주시고. 너무 드레스 코드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하면 안 되나요 바로? 네 다음 주에 하시죠. 네. 딱 6월. 네, 아,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whatever you want 뭐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네. 거 다 해드릴 테니까요. 마지막 곡으로 승윤 씨의 whatever you want 들으면서 오늘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뽀이. 네 오늘 뽀이 너무 뽀이 감사했습니다. 뽀이.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디까지가 끝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밤 더 늦기 전에 널 이제 우리의 끝으로 데려가 더 입술이 굳어져 가도 억지로라도 말을 해야만 해 이별 can do
B2B 이면식의 야간 작업실. 심쿵에 대한 잡생각. 나와 눈이 마주칠 때 너도 그럴까? 70% 세일? 어머, 이건 사야 돼. 매일 밤 12시 우주에서 보내는 초대장의 심쿵. 오늘도 기꺼이 너에게 갈게. 네, 이번 주 잡생각에서는 심쿵에 대한 생각 나누고 있어요. 오늘의 잡생각도 바로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심쿵. 나와 눈이 마주칠 때. 눈이 마주칠 때. 마주칠 때. 너도 그럴까?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자, 두 번째는 70% 세일. 와, 세일. 세일인데 또 30%도 아니고 70%야. 심쿵이네. 네. 무조건 사야지. 이게 어쨌든 세일이어도 돈을 쓰는 건데 괜히 돈을 버는 느낌 들잖아요. 한 50% 이상 갈수록. 네. 저도 그런 거 보면은 못 참습니다. 네. 심쿵이죠. 자, 세 번째로는 야간 작업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간 작업실 얘기죠? 맞죠? 네, 야간 작업실 알림이 뜨니까 네, 그 초대장에 심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꺼이 너에게 갈게. 매일 저한테, 매일 기꺼이 저에게 오세요. 네, 그게 저한테도 심쿵입니다. 네, 오늘의 잡생각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죠? 네, 아니지. 목요일이죠. 네. 이렇게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잡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내일은 또 심쿵에 대한 저의 잡생각을 펼쳐보는 날입니다. 심쿵 잘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편하게 하는 거지, 참. 네,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 야간 작업실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도 늘 빨리 가지만 오늘 또 기탁 씨랑 승윤 씨랑 함께 하면서 행복해서 더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 같네요. 네. 약간 밖에서 오늘 놀기에는 좀 너무 이상이 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오늘 저희가 나가서 뭐 밥을 먹든 뭐 술을 마시든 한다면, 다음 주에 또 그 썰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 혼자 현식이의 플레이리스트를 우주에서 지구로 보내는 디얼러브를 함께 할 거고요. 내일의 노래들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추천해 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야간작업실 말머리와 닉네임 달고 문자번호 #7117번으로 보내주세요. 정보 이용료는 100원이 듭니다. 야간작업실은 매일 오후 4시에 재방송되고요. 나우웹에서는 다시 보기가 항상 가능하니까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셋이 너무 떠들고 노래하고 하느라 선물 못 챙겨드렸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씩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100원이지만 정보용료 100원밖에 안 되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휴고 헬미그의 와일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요. 네, 잘 자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
calling you when I feel alone. We call a truce not long ago. Why you missing my good intentions? I'm far away from home, but I know that's not the point. Maybe I forgot to mention that I'm always around to be what you need. And I'm thinking about you, always thinking about us too. Getting around to be what you need. Driving me. You're driving me wild. You're calling me just to say hello, hoping I was coming home, but I'm stuck in Copenhagen. And I didn't pick up the phone, I was just in the middle of something. Maybe I forgot to mention that I'm always around to be what you need. And I'm thinking about you, always thinking about us too. I'm getting around to be what you need. Driving me.